슈퍼주니어 출신 연예인 김희철이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신있게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일 김희철은 아프리카 TV에서 BJ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BJ 최군의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날 김희철은 최군과 함께 술을 마시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죠.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묻자 대가리에 총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폭력을 가오로 삼지 마라 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손가락 욕을 하는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매운동에 대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김희철은 일본 불매운동 있을 때 내가 땡땡이라고 했던 게 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최군이 형님 잠시만요 라고 말을 막으려 하는데도 김희철은 너무 말 같지도 않으니라며 계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죠. 결국 최군은 급히 마이크를 끈 뒤 입을 가린 채 김희철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시 후 마이크를 다시 켜자 김희철은 또다시 일본 불매운동이 그 어떤 종자들의 땡땡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최군이 또 한번 마이크를 급히 끄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인터넷 방송이니 연예인 방송 수위를 조절하는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었죠. 이후에도 김희철은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자 최군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 들의 지지를 얻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방송에서 김희철은 보겸 이야기를 하며 보이루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며 보이루 논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보겸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연예인이 자기 소신 얘기하기 힘든데 멋있다, 솔직히 불매운동 이해 안 갔음, 오늘부터 김희철 팬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연예인인데 너무 경솔하다, 다른 멤버들 생각은 안 하냐 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김희철의 해당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